저는 프랙탈 명품의 조건 무한을 이용하여 저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프랙탈입니다. 프랙탈이라고 하면 전 단계보다 두 배, 세 배로 확장하여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사진에서처럼 시에르핀스키는 삼각형이나 코우 곡선처럼 무한히 확장하면 너무 작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전 단계와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제가 눈에는 잘안 보일 수 있지만 안 보여도 계속 스스로 발전하고 싶다는 제 다짐과 같다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랙탈이 차원을 넘나드는 특징이 제가 꿈을 자주 꾸고 있는 것에 대해 조금 비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유사성으로 제가 부모님에 대해 닮은 점을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명품의 조건에서 제가 생각하는 나를 명품으로 만드는 조건은 성실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간의 게으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격을 바로잡는 저를 명품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한에 대해서 적어 보았는데 여기는 무한에 대해서 못 적어 보았지만 저에게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유한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무한한 것은 잠재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이것들을 수행할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한한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가장 가지고 싶은 것으로 돈을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얼마나 벌 거예요?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쵸. 그 많이가 얼만데요? 1조. 아, 1조요? 아, 사이즈가 큰 분이구나. 그죠? 이게 항상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 자체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달성하는 친구들은 항상 뭐 이렇게 돈 물어보면 뭐 1조 6천 뭐 얼마 몇 배까지 뭐 이렇게 700만 원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게 있어. 그왜 그러냐면 이게 뭐뭐뭐뭐 해가지고 합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좀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구체화성이 있으면 그런 친구는 거의 언저리까지 가요. 근데 꿈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있는 친구들은 평생 가도 이루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적 데이터에 의하면 뭐 그렇다는 얘기고 꼭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확률적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보여서 예. 평소에 꿈을 많이 재미있는 꿈을 많이 꾼다. 재밌는 꿈을 많이 꾼다. 아, 수다스러운 성격. 예. 아, 그죠. 예, 꿈에 대해서 예, 많이 꾼다니까. 특히나 재밌는 꿈을 많이 꾸고, 반복되는 꿈도 많이 꾸고. 아, 이거, 예, 호기심이 좀 발동하네. 토킹 어바웃을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이런 친구들 되게 재밌거든. 예. 뭐냐면, 꿈을 많이 꾸고 꿈을 많이 꾼데 이제 막 이렇게 하는 생각에 대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펴는 친구라서 이게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이 그죠 이 그죠 남들과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배울 점이 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많이 예, 배울 수 있어서 아쉽네. 예, 대면이 아닌 게 예, 시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성실함. 그죠? 성실함 중요하죠. 명품. 그죠? 처음에 바로잡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습관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습관. 습관이 무서운 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7의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3의 법칙,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거든지,
그러니까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들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3개월 정도만 하면, 그 우리가 보통 100일이라고 하는 건데,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들고, 그게 또 3년만 하면 이제 완전히 몸에 완전히 배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쭉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이렇게 잡혀지면 그다음부터는 한 3년 정도 해서, 3년이면 1000일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정도 되고 나면 그것들이 아주 이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 배어서 된다. 그러고 이제 3개월 정도, 한 100일 정도만 하면 이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서. 그래서 이게 습관 잡는 게참 힘들어요. 뭐든지. 근데 그거를 잡아놓고 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타고난 성향과 그 성품이 있으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으로 굳어지는 거거든. 그게 3개월, 3년, 뭐 30년 이렇게 되면 굳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그 습관이라는 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왜? 계속 그렇게 해오던 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면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지 않은, 예, 행동을 해야 돼. 3개월, 그리고 3년,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러려면 거기에서 필요한 게 의지고, 그 의지라는 건 뭘로부터 나오냐면 내가 그걸 하고 싶은 어떤 마음. 그죠? 그 마음의 정도. 그거에 대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의지가 강해지고, 그 의지가 강하면 그것들을 습관화 시킬 수 있게 되고,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결국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죠. 왜? 지금 여러분들은 20대니까. 예. 나는 모든 것들을 다할수 없어요. 왜?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적거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다는 건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시간은 다시 네버 고백,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 시간과 여러분들의 이 다른 것들을 등가든 아니면 손해보면서 교환을 하든 교환하면서, 예,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뭐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명예로 바꾸기도 하고, 뭐 점점점점점 그런 것들로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거지. 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예, 다른 것들로 교환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등가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손해보는 득이 되는 교환을 해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하면 신이 주신, 예,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그거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줄어들면,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나의 어떤 뭐냐면 보류,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라고 하긴 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예, 뭐든 할수 있는 이 아이템들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 시간이, 예, 절대 돌아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고, 남은 시간은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예. 그죠. 그거를 뭐랑 바꿀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어떤 거랑 바꿀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근데 그것들 중에도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잠을 어떻게 잘 것인가. 그러니까 잠은 자야 돼요. 잠을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잠을 잘 것인가. 그죠? 지금처럼 이게 꿈을 꾸면서, 예, 꿈을 많이 꾸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죠? 사람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형성하는 거고, 실제 그런 것들이, 예, 나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왜 자기들 적어도 발표할 때는 그 화면을 좀 띄워줘야 되지 않니? 이게 지금 시험 치고 있는데 왜 오늘은 다들 화면을 절반 정도 다 꺼버리지? 얼굴을 다 이렇게 봅시다. 예, 웬만하면 좀 보여줘요. 예, 어차피 잘안 보여요. 이 화면 다 작아서.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테슬렉션처럼 작게 있거든요. 물론 확대해서 보면 볼수 있지만,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전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보여줘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는데, 그래서, 예, 그래도 얼굴 실시간으로 좀 봅시다. 예, 원래는 한 학기 내내 봐야 되는데, 뭐, 그죠? 예, 뭐,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죠? 예, 어쨌든, 이, 몇번못 보는 요 시간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예. 자, 그 다음에 중훈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실용수학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많이 얻었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많이 가진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을 글로 써보았습니다. 이제 첫 문단에서는 제가 수학에 관심이 많았고, 그만큼 여러 가지 범위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더 흥미롭게 이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아킬레스 달리기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 그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를 더 자세히 찾아보았다는 내용을 했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교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이제 질문만 던지는 것은 거기에 생각을 끊임없이 해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최선의 답안만을 따라가고 있는 저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에서는 제가 최고의 상품이 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이제 경쟁을 하면서 성적을 높게 받고 스펙을 쌓는 저의 모습을 상품에 비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이제 테셀레이션에서는 조금의 변화를 줘가면서 새로운 모양으로 변하고, 프랙탈에서는 이제 작은 변화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아름다운 모양이 되듯이 저도 조그만 변화를 주어서 아름답게 예, 미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아름다운 게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 직업을 가지고, 예. 직업을 가지고 결혼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의 모습. 무슨 소리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나는데, 예, 누가 종이 넘기는 것 같은데, 예,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종이 넘치는 친구, 예. 그죠? 알겠어요. 잠시만, 많이 남았네. 오늘은 끝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예, 조금 또, 빨리빨리 진행을 안 했나 봐요. 뒤에 좀 많이 남았는데, 몇명 남았지? 20명 가까이 나온 거야? 네. 자, 조금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예, 이거, 정혁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이거 정혁이 건가? 예, 자기 거 나오면 이렇게 보면 돼요. 얘 누구지? 모르겠다. 민지? 예. 네. 저는 먼저 이 땅에서 언급된 동양의 오원소, 서양의 자원소를 이용하여 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요소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장에서 다루었던 바코드를 사용하여 저의 생년월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4장에서 등장한 테슬레이션으로 저의 취미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6장 후반부에 잠시 언급된 돌연변이와 닮음으로 저의 외적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도형들을 그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도형들을 가지고 테슬레이션을 한, 그리고 이걸로 테슬레이션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코끼리는 도안을 보고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했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테슬레이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규칙적인 건인데 조금 틀어서 나만의 규칙에 따른 좋아요.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네. 도전 의식. 이거 직접 엑셀에서 좋아요. 이거 바코드 엑셀에서 만들면 되게 편해요. 좋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빈이. 네. 저는 내면에만 집착하게 돼서 강의 내용으로 나타내려 하니 초반에 감을 못 잡았었는데 제 일상과 내면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 일기 형식으로 해봤습니다. 줄거리라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나는 구면기아인 지구 속 평면기아에서 살고 있다. 오늘은 끝이 없는 평면을 계속 가다 보면 나오는 백화점에 갔다. 그곳엔 많은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겉보기엔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우리의 일상도 큰 차이가 없지만 미래에서 본다면 분명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명품이 될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자신의 기준에 따라 각자의 명품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기준에 맞는 명품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상입니다. 네. 자기가 생각하는 명품이란? 저는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길. 다른 것들도 쭉 읽어보고 싶게끔 글 속에 그죠? 그러니까 들어 있는 것들이 좀 있네요. 그냥 일기지만 그 속에 뭔가 내면적인 것들이 좀 많이 들어 있네요. 글들 자체적으로 내용상 읽어보고 싶게끔 이렇게 되어 글이 그러네요. 하루 것만 봤는데. 10월 10일 거한 번만. 네. 네. 12일이요? 네. 2020년 10월 12일.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다. 편의점 직원은 내가 고른 쿠키의 포장지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 금액을 요구하였다. 13개의 숫자로 만들어진 흰색과 검은색의 바늘로 국가 제조업체 상품명까지 알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오후에는 친구들을 만났다.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직원이 사진을 뽑아주지 않고 기계에 돈을 넣은 후 사진을 찍으면 즉석에서 사진이 나오는 방식이었다. 뽑은 사진의 하단에는 작은 QR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 사진 파일을 따로 저장할 수 있어 편리했다. 사진을 찍은 후 주점에 갔는데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미성년자와 성인의 부분에 출입을 제한하였다. 그죠. 일상, 일기 형식. 오케이, 알겠어요.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